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 기술은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제품하고 비교해서 어떤 제품인지 인식해낸 그런 기술입니다. 사전에 많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갖다가 머신러닝으로 학습시켜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지가 가능합니다. 농산물들, 그러니까 고기라든가 과일, 야채처럼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제품들도 패키지에 담아서 포장하게 되면은 인식할 수 있고 판매도 가능하게 됩니다. 중량 오차를 허용한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같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그런 오류도 발생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량을 갖다가 빼고 비전 기술만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에 단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 기술, 퓨전 센서 기술, 이런 기술을 또 융합해서 자동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게 혁신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것을 가장 큰 혁신을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플을 설치한 분들은 기기 앞에 서서 QR코드만 스캔하면 도어락이 해제가 됩니다. 이때 선반의 카메라는 제품을 촬영하고 인지해내서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분석을 하는데요. 이후 결제 단계에서는 핀테크를 활용한 간편 결제로 곧바로 쇼핑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건 구매에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 솔루션은 현재 자판기를 넘어서 AI 매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 판매 솔루션은 직접 상품을 꺼내는 행동만으로도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편의성과 속도 면에서 유통과 소비의 판이 아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물들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넘겨버려서 폐기되는 손실 비용이 연간 8천억 원입니다. 이 기술은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가 있을 경우에 할인, 증정 등의 행사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알리고 지정할 수 있어서 신선 상품들의 폐기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시간, 장소의 제약까지 극복했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에는 가장 필요했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또는 센서 또는 로봇 같은 그런 기술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유통을 단축시키고 소비자 편의와 소통까지 담아낸 미래형 유통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 혁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미래는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컸던 농업 분야에 첨단 기술이 적절히 도입되고 있거든요. 미래 농업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크게 기대가 됩니다.